특히 겨울에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은 국의 재료를 꼽으라면 무가 으뜸이지 않을까요? 게다가 배추 속잎까지 더한다면 그 시원함과 달큰함은 보약이 따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. 오늘은 무 배추 속댓국을 시원하게 끓여보겠습니다. 추운 날씨에 따끈하게 끓여 상에 올리면 온 가족들의 입맛과 밥맛을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먼저 국물을 준비할게요. 이건 제가 잘 활용하는 멸치 다시마 국물입니다. 내장을 뺀 멸치와 다시마를 물에 담가 하루 저녁 우려서 지금 약한 불로 끓이고 있어요. 끓을 때까지는 센 불로, 또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끓이면 됩니다. 10분쯤 끓으면 망치에 걸러 맑은 육수를 만들어 둡니다. 여기에 매운 고추라든지 파, 마늘, 양파를 넣어도 괜찮아요. 그 다음 재료는 무, 배추 속대, 대파, 홍고추, 새우젓입니다. 무는 2 내지 2.5cm 크기, 4mm 두께로 나박나박 썰어둡니다. 무가 맛있으니 조금 더 두껍게 썰어도 괜찮아요. 푹 끓여도 부드럽게 맛있습니다. 배추 속대도 무와 비슷한 크기로 썰어두세요. 노란 속대는 쌈으로 먹어도 좋지만 전이나 국을 끓이면 단맛과 고소함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. 요즘에는 배추 속대로 겉절이나 샐러드를 만들어도 아주 괜찮지요. 대파 한 뿌리는 어슷어슷 썰어둡니다. 붉은 건고추 두 개는 부서지지 않게 물에 담갔다가 씨를 빼내고 동글동글 썰어두세요. 이제 국냄비에 조금 전에 걸러둔 멸치 육수 1리터 정도를 붓고 끓입니다. 팔팔 끓으면 새우젓 건더기 2큰술과 적국 국물 한 작은술을 넣고 간을 맞춥니다. 기호에 따라 가감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썬 물을 먼저 넣으세요. 살캉 익을 수 있도록 뚜껑을 덮어 끓여줍니다. 다시 끓기 시작하면 썬 배추도 전부 넣으세요. 이어서 썰어둔 대파와 건고추를 넣고 끓이세요. 마지막으로 다진 마늘 한 작은술을 넣어 맛을 냅니다. 이러면 다된 거예요. 간단하지요? 바쁠 때 끓이기 쉽죠? 국그릇에 퍼담아 볼게요. 무와 배추가 맑고 부드럽게 잘 익었어요. 무배추의 향이 정말 달큰하게 나네요. 김치만 있으면 상차림 완료입니다. 맛있게 먹을 수 있겠지요? 배추 무국을 한 숟가락 푸짐히 떠서 먹어볼게요. 새우젓으로 간을 해서 아주 깔끔하고 시원합니다. 무배추가 더욱 달고 부드럽게 느껴지네요. 김치도 무배추, 국도 무배추네요. 겨울철 무와 배추 맛있게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. 추운 날이 많은 올겨울 이렇게 따끈한 국으로 가족들의 입맛을 시원하게 맞춰보세요. 걸린 감기도 뚝 떨어질 것 같아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